쭈꾸님 대답도 잘한다. 괜찮으셔요? 네! 그럼 이렇게 합시다. 우리 가수들이 나와서 떼창하잖아. 그럼 여러분들도 선마을 선생님 모르면 간첩이네. 내가 김일성은 죽어버렸고. 누구야? 오빠. 북한에 걔 있잖아. 독재자. 그렇지. 김정은. 침해가 있을 것 같다. 나는 침했어. 내가 뭐 김정은한테 내가 싹 고소해보려니까. 자, 한번 가봅시다. 떼창으로 선마을 선생님 한번 가요. 알겠지요? 자, 나 소리 대급박 받습니다. 자리요! 대급박 받고 인사. 박수 소리가 작으면 노래가 안 나와. 이게 기계가 다 데시벨이 다 있어. 그래서 박수와 함성. 이런 노래는 박수 치기가 딱 쳐도 돼. 자, 뒤에 분들도 박수 한번 주시면서. 저 경기도로 갔었는데 경기도는 노래가 끝나면 어떻게? 앵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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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박수도 잘 치더만 그렇지! 이쪽 동네는 그래도 최소한 대학 나왔다. 보니까 말귀를 바로 알아듣잖아. 사람이 살면서 눈치가 빨라야 사회생활을 잘하면 앵콜! 그렇지! 근데 이쪽 동네가 문제네. 이쪽을 보세요. 제가 노래가 내용 다 보시고 왔어요? 너무 멋있다. 노래대야. 그래서 노래 결실에서 왔구나. 이 오빠 너무 멋있다. 누구 거예요? 언니 거야? 언니 거 아니라잖아. 오늘부터 내 거 하자. 내 거 하자. 나 이 오빠 너무 마음에 들어. 오빠 가지 말고 기다리세요. 제가 끝나고 소주 한 잔 사드릴게요. 알겠죠? 지갑에 있는 돈이 많을 것 같아. 이쪽 동네 한번 가봅시다. 노래가 끝났다. 뭐다요? 노래가 끝났다. 이 언니 빼고는 하는 사람 없어. 여기를 봐. 노래가 끝났다. 앵콜!
잠시만. 자, 다 같이. 노래가 끝났다! 앵콜! 앵콜! 네, 이렇게 가자, 한번. 자, 한 번만 노래할 건데, 한 번만 하면은, 제가 이제 저도 우리 장가수님처럼 유명해져야 돼. 그래서, 한 번만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. 하면 제가 나소리야, 나소리. 그래서, 나소리! 하고 소리 한번 질러줘. 알았죠? 한, 연습 한번 가볼게. 한 번만 내 이름. 박자 맞춰. 노래교실에서 왔다면서. 박자도 못 맞추고. 염색은 잘 났더냐. 세월의 염색이 희크하게 잘 나왔네. 자, 다시 한번 가봅시다. 한 번만 내 이름을 불러. 이렇게 박자 못 맞추고 그러면 오빠 태가지 확 돌려차버려요. 다시 한 번. 한 번만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. 그렇지, 이렇게 가자고. 자, 갑시다. 가자. 좋다.
엿장수가 엿을 굶기던가요? 그냥 당 떨어져갖고 기분이가 많이 안 좋아요?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저 엿팔아요. 난 아무것도 안 편다 했잖아. 그럴 때 분위기 좋을 때 박수치고 노는 거지 뭐 팔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으면 될 것도 안 돼. 그지 언니? 그럼 언니한테만 말고 싹 엿팔자. 어차피 왜냐면 이분들 이제 곧 있으면 가. 그리고 아까 앉아 계셨던 분이 전부지만 그 이제 맨 마지막에 완전히 다 올리고 봐봐. 봉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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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들고 있고 돈 다 올리고 이제 그런 사람 앉아 있어. 그래도 어떻게 개 중에 안 산 사람이 있다고. 그지 언니? 그래서 안 산 분들한테 한 번씩 갑시다. 그래서 여 네 개만 원, 누룽지 두 개만 원, 또 두부 과자도 있고 젤리도 있고 우리 집 속에 막 엄청나게 많아 물건들이. 엿장수가 아니야. 이제는 마트야 마트. 그래서 그렇게 한번 가면서 에?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. 거기 써놨잖아. 그래 무심세워 말고 그러는지. 아니 그게 가자 무심세워. 자 무심세워 하등으로 가는데 엿 한 바퀴 하고 제가 이제부터는 정식 공연으로 좀 올려드릴게요. 자 가자.